매주 토요일 방송되는 MBN 뉴스 경제 포커스. 경제 토크쇼 MBN 경제 포커스입니다. 수십조 원을 투자한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투자액의 10%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제 기부냐, 땅통 자원 애교다, 그런 말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자원 애교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비판합니다. 41조 원의 막대한 국비 유출 사례다. 그런데 앵커가 뜬금없이 그래도 한전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출연자에게 던집니다. 한전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뭐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는 회사는 이어서 한전의 자원 개발을 긍정적으로 결론 냅니다. 전문 회사다 보니까 좀 경험이 많이 쌓여져 예.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좋은 광고에 투입을 해서 당시 출연했던 전문가도 앵커의 질문이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뭐 한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자세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팔로우업을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근데 질문 자체가 한전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은 일반적인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서 그런 쪽으로 대답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어요. MBN 쪽에서 뭐 질문을 그런 거를 일부러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지에는 한전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의 질문과는 달리 한전은 해외 자원 개발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 막대한 손실이 우려돼 최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MBN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내립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전은 올해 4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말일까? 4조랑 3조라는 얘기는 어떻게 듣고 어디서 확인을 하고 이게 그 경영공시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뭐 자원 쪽 아닙니다. 수치는 모르는 수치야. 소위 말해 좀 황당한 네, 보도가 나간 것 같아요. MBN이 취재를 했나요, 여기를? 아니요, 전혀 안 했죠. 저희 처 내부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고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홍보실 쪽으로 제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보도가 나간 걸까? 보도가 나가기 4일 전 MBN 미디어랩 광고사업팀 직원이 작성한 업무 일지입니다. 광고주인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금년도 하반기 선청구되었던 건을 경제포커스에서 소진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6일 자원외교 편이 다뤄지는데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를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월 6일 방송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전력에게 받은 광고비를 광고 대신 뉴스로 갚은 MBN 경제포커스는 같은 날 임대주택 문제도 다뤘습니다. 오늘 이슈의 현장에서는 임대주택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제 머릿속에 반짝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셋값이 폭등하니 임대주택을 공략하라는 내용입니다.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이... 뉴스 꼭지 5분 동안 LH공사 관계자가 등장해 LH공사 임대주택의 장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유출된 MBN 문건에는 광고주인 LH공사와 관련해 12월 2000 경제포커스 건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2천만 원을 받고 보도를 해준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LH공사는 전혀 모르겠다고 발뺌했고 MBN 측은 계속 답변을 피했습니다. MBN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MBN 경제포커스에 지자체장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협찬을 요구한 정황도 나옵니다. 12월 22일자 영업일지에는 광고주 인천시청과 관련해 광고 외에 경제포커스 시장 출연 협찬 제안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경제포커스라는 프로그램에 유정복 시장을 좀 출연시켜달라는 협찬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MBN에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안을 했었던데 그런 걸 해서 예, 그걸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텐데 네. 저희는 그런 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해준 거죠. 예, 전혀 없다 보니까. 시장님 출연은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추천을 시켜주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광고를 더 해. 더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그런 거가 제안이 들어온 매체가 뭐 비단 뭐 좀 MBM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결국 광고비를 더 주지 못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MBN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광고 영업에는 보도국 데스크도 동원됩니다. MBN 문건 12월 1일자에는 광고주 KB금융지주와 관련해 경제부 채무부장이 KB금융지주 홍보부장을 직접 만나 올해 MBN에 2억 원이 부족하니 광고로 최대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옵니다. 또 금액을 확정한 후 경제부와 내용 공유가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건 MBN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출입기자들도 동원됐습니다. MBN 문건 1월 8일자 업무일지 광고주 부산시청. 안모 주재기자를 통해서 정확한 광고 내용 파악하고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 증액될 수 있도록 작업할 예정. 부산시는 그러나 문건에 나온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 내에 네. 뭐 있어가지고 뭐 오다 가다가 화장실에서 만났거나 복도에서 만났거나 만나진 안 만났겠습니까? 아 근데 광고권을 근데 같이 얘기한 적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광고권 가지고 광탑은 거짓된 적이 없거든요. 부산시는 올해 MBN과 2억 2천만 원의 광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신개념 경제 토크쇼 MBN 경제 뉴스와 기자를 앞세워 광고와 협찬을 따내는 종편. 종합편성 케이블 방송사라기보다는 한전 같은 네. 경우에는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종합광고 홍보대행사에 가까워 보입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